대학 졸업장 대신 노동 현장을 택하고 결혼 후엔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앞장선 박운기 의원. 값보다는 항상 을의 처지를 신경 쓰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 민생투어가 진행됐다. 이는 의원들이 민생 현장에 들어가 서민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을 만나보자. 제26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지를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등 도시 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을 통해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령 광고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박운기 의원은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동 환경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날 우리 서울 박원순 시장님하고 우리 박내학 의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 그다음에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장님이 생활임금 업무 협약서를 이제 사인을 한 거 아시죠? 네. 네.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협조사항 중에 민간 부분의 생활임금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이제 오래 받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민간 부분으로 확산하는 것이 이제 업무 협약의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죠. 올해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고 우리 서울이 제시한 생활임금은 6,687원인데 시내버스 조합이나 이런 이제 그 마을버스 조합이나 아니면 이제 택시 조합 등이 이제 서울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일들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과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좀 생활임금제를 좀 확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지점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좀 그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부분이 그 노동자와 관련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노동자가 16,000명 그렇고요. 지하철도 양공사 합쳐서 한 17,000명 되고요. 그러니까 노조라든지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의원 되기 전에 사실 이제 노동운동을 한 7년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노동조합에서 사실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의 민원들을 이제 그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의원인지 노무사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제 많은 노동 민원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 해결도 하고 있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좀 전문성을 좀 더 키워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보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시절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던 박운기 의원은 90년대 한 지역 시민 운동 단체에서 홍대천 살리기 시민운동을 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4대 5대 서대문 구의원을 연임한 후 2010년에는 8대 서울시의원에 당선. 한강 르네상스 특혜 비리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9대 서울시의원 재선에 성공한다. 평소 환경과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는 서울시 민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가치나 철학은 그러니까 민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제가 재선이 돼서 서울시의회의 이제 민생실천위원회라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이제 위원회죠.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민생실천위원회 모델은 사실은 저희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에 있는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제 기치 하에서 이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제 지나왔네요. 박웅기 의원은 지역 수건 사업과 민원 해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곳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한 사거리. 서울시는 2004년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교차로에서 유턴을 금지했다. 2012년 버스 중앙차로를 시행한 홍제동 역시 유턴이 폐지돼 주민들은 은평구까지 넘어가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박웅기 의원은 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1년여의 노력 끝에 이 사거리는 서울시 최초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으로 공사가 완료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그 경기도는 버스 중앙차로 부분에서 이제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만 유독 안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독선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안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안전 문제인데, 안전 문제는 충분하게 이제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대책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여기서 하는 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돼야만 서울시 전역에서 이제 그 교차로 부근에서 유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가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민자 유치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웅기 의원은 오랫동안 서부 경전철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희동은 예전부터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동네고요. 그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에 좀 사각지대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난가자동과 연희동이 보면 서대문에서는 전철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제 유일한 교통의 사각지대여서 또 예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새전력부터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서부 경전철 구간에 이제 거의 이제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 경전철은 2008년 계획 당시 은평 세절에서 동작구 장승배기로 예정됐으나 지난 2013년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장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최대한 착공이 빨리 이루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유, 사실 이제 처음 계획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이 경전철 계획이라는 게 이제 5년마다 또 이제 세워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10년 가까이가 걸렸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뭐 변경하지 않고 지금의 계획대로 이제 추진한다라면 5년 안에는 착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여튼 빨리 그 절차들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해발 296m의 안산. 이곳에 지난 2013년 말 안산자락길이 조성됐다. 정치 입문하기 전 환경시민운동을 펼쳤던 박웅기 의원은 활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안산 자락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산 자락길은 안산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약 7km. 전체를 천천히 돌면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안산은 약수터와 층층나무 메타세콰이아 숲길, 자작나무 숲길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명산. 그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웰빙 문화 숲길을 조성하도록 도왔다. 안산 자락길은 여성과 노약자들에게 사랑받는 코스로 사계절 내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큰 보람을 겪은 이제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전국 최초로 무장애 자락길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주요 교통로이자 서울 시내와 서대문 외곽을 연결하는 무학제국에. 박 의원은 50여 년 이상 무학제고기로 인해 단절된 이남산과 안산을 연결하기 위해 생태 통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는 물론 사람의 보행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생태 통로의 높이는 약 23m로 총 길이는 85m다. 여기가 위에도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위에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여기구나. 이렇게까지.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설계 중으로 내년에 공사가 시작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다. 무학재는 예전에는 이제 다 그 하나의 산으로 이제 연결된 곳이었죠. 근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산의 생태계가 이제 그 도로로 인해서 이제 단절이 됐던 거고요. 이 단절된 곳을 이제 연결하는 의미도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자락길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자락길과 그다음에 인왕산 쪽에 보면 이제 북한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북한산 둘레길과 안산 자락길을 생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연결해 주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왕산과 안산을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북한산에서 발원해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로 흐르는 홍제천. 2004년부터 6년여의 긴 정비를 마치고 시민들의 품에 돌아왔다. 홍제천은 자연형 호화는 물론 인공폭포와 음악 분수 등 볼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해 수질은 물론 생태 환경이 좋아져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홍제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박웅기 의원.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10여 년 동안 홍제천 살리기 시민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 의회에 입성한 그는 8년 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최우선 과제로 홍제천 환경 개선에 힘썼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요즘 홍제천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인공적인 구문이 가미된 홍제천을 더욱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방식에서 빗물을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네, 제가 사실은 홍제천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주장했던 반대요. 제일 아쉬운 점은 그 뒤에 이제 폭포의 물이라든지 여기 이제 홍제천의 유지 수량이 한강에서 물을 이제 억지로 끌어서 이제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은 이제 지양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소규모 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이제 저류조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그곳에 물을 가다뒀다가 조금씩 이제 흘려 내려가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이제 방식을 좀 택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저희가 홍제천을 만들 때에는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뭐 향후에 10년이든 20년 후의 계획을 잡으면서는 좀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안산초등학교. 이것은 지어진 지 오래돼 학교 시설 대부분이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실 배식. 계단으로 급식통을 이동해야 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밥을 엄청 조금 먹네. 박웅기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에 입성하면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질 좋은 급식을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조리실과 급식실 등의 환경이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꾸준히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1층 공간을 활용해 급식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좋은 학습을 이제 받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뭐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 돼서 아이들의 이제 그 급식의 질은 이제 좋아졌는데 그만큼 또 그 시설이 이제 못 따라가는 점들이 있어서 제 관내에도 제 학교가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식당이 없는 곳이 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군데는 좋은 식당에서 먹고 그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밥을 먹는데 3군데는 아직도 이제 그러지 못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곳에 먼저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행복 발전소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 기관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세상과 통하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웅기 위원은 10년째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거 마련들 하시느라고 아이고. 특히 이곳은 16세에서 19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 속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대사? 고대사? 교정. 청소년 수련관은 서대문 지역과 학교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다. 수련관이 이제 서울 시립이거든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충분히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그 시설이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의 이제 주체여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인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만의 100%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쇼핑몰 거리. 이곳에는 홍대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그곳에 있던 음식점, 커피숍, 갤러리, 스튜디오 등의 작은 가게들이 이동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박웅기 의원은 이 거리를 활성화하고 지속화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좀 고민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제 예전은 관이 무조건 지원해주고 이제 이랬지만 그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필요해서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의견들을 서대문구청이나 서울시에 전달해서 이곳의 상권이 그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바로 들어가면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와 상권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웅기 의원. 그는 서울시 환경 개선과 민생 정치를 위해 힘썼으며 일 잘하는 겸손한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민생 현장으로 나간다.